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팬더 리버브 특집, 네. J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보잉 스프링 리버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보스에서 제작이 되는 FDR1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네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디지털이죠? 네. 디지털 복각과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복각인데 보잉 스프링 리버브는 완벽하게 에뮬레이티드 된 리버브 사운드 이펙터래요. 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제작이 돼서 한 개의 노브. 네, 그냥 앰프에 달린 리버브 노브처럼.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한 개의 노브를 컨트롤하며 스프링 리버브의 시그니처 톤인 클래식 디럭스 리버브 사운드를 재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플레이어에게 영감을 주는 훌륭한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는 스튜디오 리버브가 아닌 앰프에 탑재된 리버브를 재현을 했어요. 이게 저번 시간에 은총 씨도 한번 짚었었죠. 앰프 리버브와 스튜디오 리버브를 한번 짚었었는데 앰프에 탑재된 리버브를 재현해 단순하게 노브를 돌리는 것만으로 돋보이는 기타 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펙트라고 합니다. 사이즈, 가격, 톤 모든 걸 고려해봐도 최고의 선택이 될 보잉은 리버브 사운드를 사용해서 자신만의 톤을 만들고 싶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기타리스트에게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컨트롤 너무 간단하죠? 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 행복한 설명부. 9V DC 아답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합니다. 네. 리버브. 네, 이펙트의 리버브 양을 조절하겠죠. 그렇죠. 네. 끝입니다. 좋습니다. 뭐 여러분 이거 밟았다 켰다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사운드를 좀 많이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일단은 저번 시간처럼 디럭스 리버브 오리지널 리버브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다음은 보잉의 사운드입니다. 네. 쫄깃쫄깃한 뒤에 이렇게 그렇죠. 네. 그 느낌을 잘 재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리버브 양을 한번 많이 줘볼게요.
좋네요. 이거 좋아요. 오,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리프트. 끝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네. 다시 한 번만 앰프 사운드를 네? 비교를 해볼게요. 아 근데 앰프랑 비교하는 거 약간 너무 좀 잔인하다. 차이가 있네요. 그 왜냐하면 그 팬더 그 6호도 마찬가지고 네. 감안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쵸.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앰프가 있으면 리버브를 굳이 네. 그 따로 살 필요는 없죠.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현장이 다 다르고 약간 이게 제가 느낌을 굳이 전달을 해드리자면 이 보잉만 들었을 때는 충분히 공간감 있고 풍성하다라고 느꼈는데 앰프로 확 전환하는 순간 보잉이 약간 평면적으로 느껴지고 네. 이 앰비언스 자체가 앰프가 훨씬 넓다라는 거는 느껴지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네. 근데 이 질감 자체는 소름 끼칠 정도로 좋아요. 이 스프링 리버브의 질감을 너무 잘 살려낸 이펙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 저기 뭐 드라이브랑 한 번만 물려서 한번 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네. 한 번만 켜주시겠습니까? 좋잖아요. 좋네요. 네, 뭐 앰프랑 물리는 건 너무 저희가 잔인했던 것 같고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좀 더 네. 거시기할 것 같아서 이제 은총 씨의 연주를 들어보실 텐데요. 보잉을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마음에 드네요. 직관적이고, 이펙트에 올리기에 부담도 없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사람들이 얘 뭐야? 반드시 물어볼 만한 그 귀엽잖아요. 되게. 이펙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버브 페달 사람들이 이제 다루기도 까다롭고 노부들도 요즘에 나오는 리버브 페달들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곤조가 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제로캣 보잉 좋아 보잉. 아 근데 그 이제 아까 전 시간 이게 뭐 몇 번째 편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팬더 65 이제 그 할 때 제가 잠깐 설명 드렸는데 스튜디오 그 리버브랑 여러분 다르죠? 앰프 리버브는 네, 다른 거예요. 네, 네. 그 뭐 또 뭐 뭐 어쨌니 저쨌니 뭐 뭐 서로 막 댓글로 싸우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거고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비드 포스터 같은 이제 그런 명반에서 들었던 우리 뭐 그런 리버브 사운드가 이제 스튜디오 이제 리버브 사운드라면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타리스트 리버브 사운드예요. 네. 이제 말 그대로 기타 앰프에 달렸던 네. 이제 그 뭐 그런 앰프 사운드를 이제 복각을 한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존 메이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뭐 존 메이어라든가 뭐 저 지금 현재 뭐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영원한 이제 저기 마이나 뽕필 블루스의 거장인 게리모 그 할아버님 같이 할아버님이 하는 게 맞겠죠. 그 뭐 물론 팬더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마샬 리버브로 그쵸. 그냥 그 앰프 리버브죠. 그러니까 앰프 게인의 앰프 리버브.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따뜻한 사운드. 네. 그래서 뭐 성향 따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줄 평을 이렇게 드릴게요. 기타리스트들에게 뒤를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리버브다. 실제로 요즘에 이제 리버브들이 디지털 리버브들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너무 잘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이미 어떤 면에서는 기타 사운드를 넘어서서 이게 마치 뭐 신디사이저 소리 같기도 하고 정말 저 멀리서 네. 빛이 오듯이 그렇죠. 시각화되어 있는 사운드들이 많았어요. 맞네요. 너무 표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시각화가 되어 있는 사운드가 많았었는데 순수하게 오리지널 스프링 그렇죠. 리버브의 사운드를 이 시점에서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 아니면 누가 던져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펙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를 한번 네. 줘볼게요. 한번 같은 점수 기대해봅니다. 네. 하나 둘 셋. 아니요. 여러분 짠 거 아니에요. 저희 적을 때 서로 웬만하면 잘 안 봐요. 성향이 연주는 되게 다르고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도 다르지만 이펙터에 대한 성향은 확실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역시 이게 기타리스트들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네. 그렇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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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다 그러는 게 또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시간 동안 다뤄봤던 팬더 리버브 특집을 마무리 짓고요. 저희가 잠깐 한숨 돌리고 또 팬더 앰프를 복각한 이펙터들을 또 네. 추가적으로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